안녕하세요. 2019년도 원천징수 분야 개정세법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신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소 그리고 회사의 경리 담당자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적시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세무실무 5분 특강 영상은 현재 유튜브 채널 세무회계 나라와 네이버 카페 세무경리 스터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재 40명의 실무 전문가와 함께 세무, 실무 등 영상을 1,000개 정도 제작을 하고 탑재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일부 동영상만 탑재되고 있고요. 전체 동영상과 전체 각종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세무 격리 스터디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세무 격리 스터디를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나온 것이죠. 즉 일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제출 의무자는 상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두 가지 소득이죠. 상용 근로소득, 그리고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하는 자라고 하면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 대상이고요. 사업자 등록을 했던지 안 했던지 상용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을 한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는 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일 텐데요. 곧 시행규칙에서 자세한 그런 내용과 양식이 규정이 될 예정이므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이죠. 반기는 6개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것을 그 다음 달 7월 10일까지 제출을 한다는 의미이죠. 마찬가지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내역을 그런 명단을 다음 달 1월 1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만약에 휴업이나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 휴업일, 폐업일,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을 함으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4월 20일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4월 말이죠. 그 다음 달 10일이니까 5월 10일까지 그런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미제출 등의 가산세 역시 있는데요.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 50%는 감면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첫 해만 가산세를 반으로 줄여둡니다.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0.5%가 아닌 0.25%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무경리스터디에서 2019년 원천징수 개정세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